그 본이 어떤 얼마 남지 않은 머리숱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는 그 이 머리숱 때문에 캐스팅이 된 겁니까? 내가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프로필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. 아, 돈이 네, 프로필. 네. 근데 학교 동생이 프로필 없이 이 바닥은 할 수가 없다. 힘들다. 네, 힘들다. 알려야 된다. 일단. 네, 그렇죠. 네. 그럼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로 큰맘 먹고 네. 프로필 만들었어요? 프로필을 만듭니다. 아. 40만 원 정도? 어. 와. 경력에 뭐라고 들었어요? 네. 경력. 경력. 어. 네. 닥터 키. 영화 닥터 키. 딱. 그게 단 거지. 그다음에 택시 기사 뭐. 아니 그런 거 안 쓰는 거 아니고. 그냥 특기 적잖아요. 네. 특기 총검술. 네. 총검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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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류탄 뭐 이렇게. 네, 뭐 어차피. 아니. 아 그러니까 전쟁용만 노렸구나. 네. 뭐, 그런 거. 아니 그런 것도 있고. 그랬는데. 그걸 무려. 돌렸어요 사람들한테? 그걸 처음으로 이제 돌렸는데 처음. 어. 정말 연락이 왔다. 어디서? 아 광고회사 지면 신문. 어머. 예. 알몸체 광고. 알몸체 광고. 바로. 아, 그게 있다 없으니까 저런 모자를 이렇게 지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이랬던 것 같아. 지면 이랬던 것 같아. 이렇게 있다가 벗어서 이렇게 있고. 근데 그게 이제 처음 했는데 100만 원 주신 거예요. 와. 네. 아 그래. 두 배로 걸렸네. 네. 그래서. 그래서 그 돈을 또 가지고 예. 다시 프로필을 또 찍고 와. CF 오디션 네 예. 계속 돌리는 거죠. 오호. 그 이후로 계속 CF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거죠. CF 한번 맛을 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계속 하루치 그 돈 벌고 한 10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오디션만? 오. 오디션만. 오. 김광규 씨 시간 되세요? 그럼요. 그 지금 뭐 광고 네. 있습니까? 모바일 많이 찍었죠. 햄버거부터 시작을 그렇구나. 쫙 돕니다. 아니 그러니까 머리숱이 김광규 신생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됐네요. 그럼 영상으로 또 한번 네,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 정말? 네. 아니 어머니 나오신 거 알죠? 진짜 이게 미용실의 증실 게임. 오늘 이분들은 남들보다 조금은 너무 머리숱이 없습니다. 어서 나와주세요. 진짜 대박이네. 어머. 자,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가발을 쓰셨습니다. 예. 가운데 둘째 분 아니시죠? 나이는 34살이고요. 네. 연극 배우 겸 영화 배우입니다. 아~ 머리가 다시 난다는 거에 되게 민감하실 텐데 직접 그런 발모자 뭐 그런 걸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. 이 털 있잖아요, 털. 털 이렇게 면도기 이렇게 밀면은요 더 많이 나잖아요. 네. 예, 그런 속설을 믿고 깎았거든요. 이렇게. 아니 그래가지고 세 번 밀어봤는데 깎으면 깎을수록 난다 그래가지고 세 번 밀었는데 안 나더라고요. 사회생활도 못해 뭐 어디 오디션도 못 봐 이건. 뭐. 자, 진실의 종아 와이어라. 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근데 저때 김선달로 나오시네요. 네, 예. 김선달. 저때 예민 광규 발음하기 힘드니까. 김선달로 활동하시고. 네. 아니 그때 이거 출연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활이 힘드니까 네. 그때 이제 상품권 30만 원 준다는 거. 안 하려고 저 그런 거 안 합니다. 안 해요. 이랬는데 네. 상품권 30만 원 있다는 말이야. 아 그래요? 그때 30만 원 상품권으로 저기 고시원 두 달 생활 그 월세 내고 가발도 주시더라고. 그 똑딱이 아시죠? 이렇게 해서 이 핀을 이렇게 세 개 집어요. 여기 뒤에 하나 옆에 두 개. 근데 이걸 집으면 그 집힌 데가 이렇게 벗을 때 계속 거기 핀에 꽂혀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썼어요. 근데 생활인데 짠하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죠? 그때 사실 저는 영화 배우인데 네. 왜 내가 출연자로 와야 되지?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거 같아요. 했겠죠. 예, 켄 지석진 씨 막 앉아 있던 네. 자리 보면서 아니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14년 걸려서 제가 여기 제가 앉아. 야 그러니까.
사운드. 잠깐만. 야, 지 바람 잡는 것도 잘하네.